단돈 500원으로 피제 스피너를. 야, 이거 500원짜리 아직까지 돌아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500원짜리예요. 아마 얘보다 더 오래가 또 돌아갈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JJ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알아볼 거는요, 여기 보이시는 피제 스피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시중에는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나도 각양각색의 다양한 피제 스피너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가격이 비쌉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 피제 스피너 갖고 싶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하죠. 아빠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공부는 안 하고 장난감만 찾는다고 등짝 얻어붙죠. 자, 그러느니 차라리 좀 저렴한 스피너를 구입해서 사용해보는 거는 어떨까요?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바로 500원, 단돈 500원으로 피제 스피너를 구입해보는 겁니다. 네, 500원짜리 피제 스피너가 웬 말이냐, 무슨 말이냐, 이게 웬 떡이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동네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앞에 뽑기 기계가 있는데 그 뽑기 기계에서 피제 스피너를 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피제 스피너 2탄에서 지금 500원짜리, 네, 500원짜리 뽑기인데 피제 스피너 뽑기입니다. 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이씨. 어? 왜 안 돼? 어? 어씨, 왜 안 들어가 이거? 어? 얘 진짜 돈 벌기 싫은 거 왜 이래? 아, 됐다. 흔드니까 되네. 따라란. 네, 이렇게 500원짜리 피제 스피너들을 엄청 뽑아왔습니다. 누르르르. 네, 여기 보시면요. 아, 여기 있는 게 일반적인 피제 스피너, 보통 가격대가 5,000원, 6,0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피제 스피너들입니다. 아, 일반적으로 스피너를 사시면은 보통 이런 스피너들을 많이 사시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학교 한 문방구에서 이렇게 10개를 500원짜리 피제 스피너를 뽑아와 봤습니다. 한번 개봉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메이드 인 차이나. 아주 좋은 데서 만들었어요. 자, 이거를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구슬이 이렇게 세 개가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쁘게 박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돌려볼까요? 똑같겠죠, 스피너랑? 가운데 이렇게 잡고. 아, 500원짜리라 이거 돌아갈래나? 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일단 500원짜리 피제 스피너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다면 구독을 뿅 하고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이 정도면 잘 돌아. 에, 멈췄네요. 힛! 다시 돌아가라. 네, 일반적인 스피너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피제 스피너고요. 하나, 둘, 셋. 아, 이거 금방 멈춘다. 자, 다른 거 한번 까보죠. 아, 잘 안 돌아가는 스피너일 수도 있어요. 잘 안 돌아가는 스피너. 잘 안 돌아가는 걸 수도 있고, 두 번째 거 한번 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자. 역시나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진짜 차이나게 만들었네. 자, 볼까요? 자, 보시면 두 번째 거는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스피너고, 아, 이게 스피너가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이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얘 크잖아요. 근데 뽑기 기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알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작게 만들었나봐요. 자, 500원짜리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이건 꽤 돌아간다. 오! 오! 아직 돌아가! 오, 맨! 아, 이거 월척이다, 월척, 월척. 야, 이거 500원짜리 아직까지 돌아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500원짜리에요. 아마 얘보다 더 오래가 또 돌아갈 것 같은데? 자,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뭐가 빨리 멈추나. 자, 500원짜리와 5,000원짜리의 대결입니다. 자, 어떤 게, 야, 봤어? 500원짜리 아니었어? 500원짜리가. 야, 500원짜리 훨씬 오래 돌아가. 야, 잠깐, 한 번 더 돌려도 이길 것 같은데?
500원짜리는 강렬합니다. 강합니다. 근데 물론 차이나는 데서 만들었고 500원짜리이기 때문에 가끔 좀 안 좋은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얘처럼 잘 안 돌아가요. 하지만 얘는 아주 강력한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번엔 노란색 스피너입니다. 노란색 스피너고 모양은 삼각형. 역시나 차이나는 곳에서 만들었고요. 자, 한번 열어서 봅시다. 쥐야. 자, 보시면은 노란색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삼각형이 잘 안 돌아가네. 아, 삼각형 망했네. 근데 이 동그란 스피너는 꽤 오래 잘 돌아갔거든요? 이렇게? 그죠? 잘 돌아가죠? 다른 것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빨간색 스피너고요. 역시나, 중국에서 만들었고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따란. 자, 이건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한번 돌려볼까요? 오, 얘는 꽤 돌아간다 그래도. 오! 이 정도면 피젯 스피너지. 이 정도면 피젯 스피너지. 자, 빨간색과 검정색의 대결. 헛! 야, 이 정도면은 솔직히 피젯 스피너 이만큼만 돌아가면 돼요. 근데 누가 이기나 보자, 일단. 자, 빨간색이 졌습니다. 네, 검정색은 강력한 녀석이었어요. 자, 다른 것도 열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쭉쭉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10개를 뽑았는데 아쉬운 점은 5개가 똑같은 게 나왔어. 5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거 참 아쉽지 않습니까? 어? 다 똑같진 않네. 아, 500원짜리 이거 고르는 재미가 있네. 아까 여러분 제가 500원짜리 잘 도는 거 까만색 이거 하나 보여드렸죠. 보시면은 이렇게 금색 구슬이 박혀있어요. 자, 근데 다른 거 보시면은 따란 은색 구슬입니다. 자, 금색이고 은색입니다. 자, 이것도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어? 이건 또 안 돌아가네. 잘 돌아가는 게 가끔씩 하나씩 걸립니다. 자, 그 다음 거는 흰색의 실버 구슬. 아, 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오, 얘는 잘 돌아간다. 얘는 이 정도면 잘 돌아가는 거야. 기존의 스피너랑 비교해볼까요? 근데 이 정도면은 피젯 스피너의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500원 치고 이 정도 물건을 어디서 구합니까? 예? 짜란. 일반 피젯 스피너보다 심지어 오래 돌아요. 얘가 나중에 돌렸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개를 피젯 스피너를 이렇게 사왔는데 이 중에 잘 돌아가는 거 안 돌아가는 거 한번 구별해 볼게요. 자, 얘 잘 돌아가죠. 자, 그리고 얘 안 돌아가죠. 자, 일단 이렇게 10개를 구매를 했는데요. 아, 4개가 잘 안 돌아가고 왜 10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구나. 6개가 잘 돌아가고 4개가 잘 안 돌아갑니다. 중간에 그냥 멈춰요. 근데 사실 피젯 스피너 이거 쓰다 보면요, 그냥 이렇게 하고 계속 가만히만 있지 않잖아요. 멈췄다가 또 돌렸다가 또 돌렸다가 또 돌렸다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얘네들도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면 멈춰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멈췄으면 또 돌려, 멈췄으면 또 돌려, 멈췄으면 또 돌려, 멈췄으면 또 돌려. 이거 계속 하다 보면은, 자, 공부하면서 이거 하다 보면은 또 멈췄어, 돌려. 집중 안 되죠? 그 시험 문제 다 틀리죠? 엄마한테 얻어맞죠? 자, 빡. 네, 이건 쓰지 마세요. 공부할 땐 쓰지 마세요. 공부할 때 잘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선 공부하세요. 네, 공부하시고 요걸로 하다가 암기 과목 외울 거 있으면 하나도 못 외웁니다. 자, 근데 500원짜리 치고는 정말 괜찮은 결과입니다. 500원짜리를 10개를 샀는데 그 중에 6개가 잘 돌아가고 4개가 안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1000원만 있으면 500원짜리 2개를 샀으면 하나 정도는 잘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5000원, 6000원 주고 이렇게 비싼 스피너들을 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린 아이들이랑 이거를 가지고 같이 놀아본 적이 있는데 애기들이 이걸 못 돌려요.
왜 못 돌리냐? 여기 공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공간이 작으니까, 손이 작아서 공간이 작으니까 이렇게 멈춘다고. 그래서 못 돌린다고. 근데 그런 조그만 아이들이 이런 스피너를 사용을 한다면 아주 아주 잘 돌릴 수가 있겠죠. 이거 작으니까요. 애기들 손에서도 잘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500원짜리라 그래서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아주 저렴한 500원짜리 학교 앞 문방구 뽑기 피제 스피너의 리뷰였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끝내기 전에 제가 간단한 마술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